네. 자, 그럼 이제 거의 직원이 되어가고 있는 김지영 감독님 다시 나오시겠습니다. 김지영 감독님이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다큐 감독이 뭘 한다고 자꾸 이렇게 뭐 AIS니 또 뭐 장비에 관한 얘기하고 숫자에 대한 얘기하고 하냐. 근데 김지영 감독이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출신이 공돌이에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공돌입니다. 공돌이어서 지금 이런 수치 분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하필이면. 풀린 건가요, 이게? 잘 안 풀린 거지, 감독은. 꼬인 거예요, 꼬인 거. 자, 어쨌든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인데 지난주 녹화한 거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오늘 할 얘기하고 붙여서 다시 하려고. 전혀 어떤 곳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세월호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다시 제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 조사에 따르면 그냥 배가 잘 가다가 원인을 알 수 없게 타가 많이 돌아와서 그 새누리당 표현대로 교통사고가 나버렸다. 이게 끝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부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정말로 이상한데? 하는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네. 저도 가끔 쓰는 표현인데 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김청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의 첫 출발은 이겁니다. 법정에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선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시 40분에 배가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사고 5분 전에 배가 옆으로 흔들리다가 슬슬 넘어지면서 냉장고도 넘어지고 좌우로 흔들렸다.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지그재그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 를 지그재그라고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죠? 예. 초반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지그재그라는 표현도 등장해요. 실제로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다고.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5분 전이죠. 우리가 다루는 얘기가 사고 5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고 5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은 사고가 48분 49분 때에 났잖아요. 그러면 그 5분여 전부터 배가 한 3번 정도는 좌로 우로 이렇게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한 번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돌았고 또 여기도 한번 돌았고 사고 직전에 또 크게 한번 돌았고 여기서 크게 도는 바람에 배가 많이 넘어졌다.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뭡니까? 자, 그 다음 그림. 요 하나하나씩 이제 검증을 해볼게요. 또 나왔네, 이 그림. 이 그림 굉장히 싫어해요. 아, 이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네. 그림은. 아까 그래서 앞에 걸 넣어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인 거죠. 네. 아, 앞부분은 네. 오늘 세 가지를 검증할 겁니다. 정부 데이터와 함께 검증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은. 안 지루해요. 맨날 재밌대. 자. 다시 이 그림을 보는 법을 설명을 드리면 밑에 거는 배의 각도예요. 각도. 이 숫자가 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쪽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여기서 점점점점 있는데 요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시간. 요 시간대를 보자면 이 그림의 의미는 이 각도가 단계적으로 변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요거는 아니다. 한 번에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뭘 따진 겁니까? 위도 경도를 가지고 이제 쓰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도 경도.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단위 시간에 배가 얼마나 많이 돌았냐. 이런 얘기. 헤딩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하니까 각도가 얼마나 많이 돌았냐.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위치. 위도 경도. 정한 위치. 해도를 놓고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자. 정부 발표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예, 또? 예, 이건, 아니 이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세월호 예측 좌표라고 그래갖고 정부가 발표한 시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 몇 시에 그 어디 있었다라는 이거 말고도 시간과 속력 그리고 COG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의 속력으로 몇 초간 몇 어느 방위로 갔다 이게 나오니까 긋고 그 다음 6초간 몇 도로 또 갔다 이걸 이렇게 탁탁탁탁 이어버리면 배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거리가 나오거든요. 뭐 10km의 속력으로 1시간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는 물리적 거리는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배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일종의 말하자면 간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하얀 점은 예. 하얀 점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가지고 이 배가 그 정도의 속도와 그 정도의 각도라면 이 시간대에는 여기쯤 있었겠구만 하고 예상표를 찍은 거죠. 예상 위치를. 예. 저기 맨 위에 배와 아래 배가 보이시죠? 네. 그 맨 위에 배가 해외 AIS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부의 좌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데이터하고 일치한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국내든 해외든 일치하는 수치. 예. 이것도 해외에서 또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그 사이 값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 해외에서 데이터가 촘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 간격, 1분 30초 간격이 오다 보니까 중간은 그냥 정부 발표를 일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걸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발표한 평균 속도, 평균 뭐 각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저 위에서부터 저 30초 후에는 여기쯤 와 있었을 것이고, 예. 36초 후에는 여기. 여기. 42초 후에는 여기. 6초 간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실제 위치가 그 다음에 나오겠네요? 노란 화살표 보이시죠? 예. 저게 바로 아까 얘기한 6도의 4도 변침. 그리고 6도의 4도 변침 배가. 요 구간에서. 예, 6초간 4도 변침이 예. 되려면 탈을 15도 이상 대각도라고 그러더라고요. 15도 이상 많이 돌려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문제 삼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점 동그라미 3개와 네 번째 사이에서 3번, 4번. 요 사이에서 칵 돌았다 이거죠. 정부는 저희가 부드럽게 돌았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 주장은 한 번에 많이 돌았다고 수치상 하는 저 구간이 요 위치라는 거예요. 요 위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장면은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했습니다. 아, 파란 점이 나오네요. 네, 파란 점이 나오고 그 다음 위치. 노력 좀 했는데요 이번에. 쉽게 설명드리려고요. 저번에 하니까 막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막. 자, 그러면 이 날라온 애들은 뭐예요? 네, 이게 정부가 발표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세월호는 바로 이 시간에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하얀 거는 계산상 예상 위치고 파란 거는 정부가 발표한 위치예요. 이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 이전에는 거의 비슷하네요. 예, 딱딱 맞아들어가죠. 왜냐하면 6초간 갈 수 있는 거리는 50몇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저 속력이 일정하니까 18.6노트로 오다가 이게 18.5노트 정도니까 평균 속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와요. 여기가 예상 위치인데 뭐 거의 근접하게 GPS 오차대로 딱딱 떨어지죠. 뭐 기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찍혔어요. 근데 요 의심하는 구간에서는 점을 하나 건너뛰네 그러면? 예. 점을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찍혀요? 예. 6초 간격인데? 예, 6초 간격인데 이제 다음을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수치를 더 드릴 텐데 예. 이 간격이 굉장히 높아요. 134m. 6초간 134m.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찍혀야 되는 점 세 개가 좌표가 꼭 쉬프트라고 그러나요? 이동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네, 세 개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가 무슨 이렇게 뭐 펄스가 튀어갖고 잘못 그 위치로 갔다가 아니라 세 개가 삼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소풍 가듯이 쫙 이동해버려요. 기계적 오류가 있었으면 점이 잘못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점은 거기 찍히고 두 번째 점도 정상적으로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고간격으로 오른쪽으로 네. 이동하듯이 시켰다는 거죠. 네. 6초에 134m를 가는 것은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속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다음 장을 옮기시면 최대 속도가 21노트인데 43노트가 나와요. 6초간 그 기간을 가기 위해서는 배는 43노트로 달려야만
그 기간을 가지고 6초에 134m를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확 내가 낼 수 있는 속도의 두 배 정도로 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세월호는 21노트가 한계인데 43노트로 달렸다고 지금 정부 발표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거의 UFO 수준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다시 속도가 줄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느끼시겠지만 8시 44분 45초에서 그 다음은 요 구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 삼형제가 쉬프트 됐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앞쪽으로 가주실래요, 총수님? 삼형제가 이렇게 쉬프트 되듯이 밀리듯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저 아래 해외 AIS 데이터하고 정부 데이터가 일치하는 지점은 좁아져요. 세 개가 이렇게 쉬프트 돼버리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지고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졌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30초 동안 226m밖에 못 가다 보니까 자기 평균 속력이 18.3노트로 달렸다는 애가 갑자기 되게, 14노트로 줄어들었다. 예, 이게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막 18노트로 달리는데 간 거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 이런 유령선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UFO하고 유령선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43노트로 갔다가 갑자기 몇 초 사이에 14.6노트로 그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배는 보통 이제 GPS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반론을 하시는 분들 AIS 데이터라는 게 1m 오차 범위도 없이 정확하게 지키는 게 원래 아니거든요. 자동차 GPS도 보면은 나는 여기 가고 있는데 차 GPS가 옆길을 가리킨다든가 이상한 데를 가릴 때 있잖아요.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게 보시면은 하나가 툭 잘못 찍혔다가 만 게 아니라 주르륵 규칙적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주르륵.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에서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네, 나오다가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구간인데 네.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나는 겁니까? 여기서 맨 아래쪽에 데이터 세 개가 요거요? 그 하나, 둘, 셋? 예, 쉬프트된 데이터들이거든요. 요 세 개가 만약에 붙었다면 볼 수 있는 효과가 이 정도 각도라면 한 번만 스페이스 키 쳐 봐주세요. 스페이스요? 예. 요구상이 맞네?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스무스해지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쭉 오다가 이렇게 하면 날카롭잖아요. 쟤네들이 원래 위치에 있었다면 근데 얘네들이 삼형제가 쉬프트 돼버리니까 모서리가 또 실선으로 이어져 버리니까 부드럽게 변침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렇게 될게 이렇게. 네.